머크가 올해 창립 3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머크는 오늘 첫 번째 간담회를 열고 창립 350주년을 맞은 머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소개하고 한국 내 사업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1668년 설립된 머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의학 및 화학 회사입니다. 헬스케어와 생명과 기능성 소재 분야에 두각을 내고 있는 머크는 지난해 순 매출만 153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조 13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렌 영 신임 대표는 이날 머크가 350년 동안 성공을 유지하게 된 비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Internationalized or globalized very early on. So Merck established subsidiaries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where many other companies in our industry were later to do that. So that helped drive that success.